들어가 보세요. 네. 그러면은 혹시 들어보신 팀 있어요? 꽤 넓어요. 여기 있는 그 뭐 맨유. 예, 이게 맨유예요. 그래서 이걸 하시면은 여기서 동그라미를 누르시면은 박지성 할 수 있어요. 아, 박지성 선수는 지금 은퇴를 해서 안 나와. 예, 게임에서 안 나오고. 제일 센 팀 할래요, 저는. 제일 센 팀. 맨체스터 정도면 또 센 팀에 속하는 팀이라. 예. 무리 없. 유니폼 색깔을 고르실 수가 있는데. 아, 진짜요? 예. 저 같은 경우는 노란색을 할게요. 이게 잘 보여야 되니까. 이게 유진 씨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빨간. 예, 맨유를 상징하는 색깔이 빨간색이니까 일단 이런 식으로 하면은 딱 구분하기가 쉽겠죠. 시작을 하고 저희가 경기를 하는 게 아니라서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있어서 뭐 시간을 몇 분 해야 되냐 몇 분 해야 되냐 되게 말들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네, 좀 못하셔도 제가 다 커버할 테니까. 그러니까 제가 배운 대로 할 것만 하세요. 저 못하셔도 부담 없이 화내고 막 그런 사람이 아니라서. 아, 화 안 돼. 절대 안 돼요. 화 낼 줄을 몰라요. 경기도 프레시가 저 경기도 프레시. 이게 미진 씨 됐어요. 네, 오른쪽으로 가야 되죠. 아, 그거 되게 좋네요. 네, 네. 네. 아, 네. 좀 일하죠. 한번 더 가보자. 아, 어? 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매하면은 이거 걷어내버리기 그냥. 네. 아, 이거는 상대팀이 잘한 거예요. 네. 아, 그렇지. 예, 버전이야. 버전이야. 예, 그렇지, 그렇지. 아, 좋다. 아, 어려운데? 들어가, 간결하게 딱, 흘러야지. 와. 뭐야, 뭐야. 어? 시간 못 나온 것 같아. 나 이거 길게 할 것 같은가? 아, 저 전화해야 되는데, 뭔가. 나왔어. 아니, 들어가야 돼, 원래. 네, 이 정도면은 선망하시는 거예요. 아, 진짜 멋있네요. 일단 못 이겨서 너무 아쉽고요. 아, 네. 그냥 볼 때랑 할 때랑 좀 멀리는데. 아, 다르죠. 왜 남자들이 축구에 환장하고 그 친구들이랑 맨날 게임만 가고 막 이런지 좀 어느 정도는 알고 있고요. 아, 맨유 이겼어야 했는데 아쉽네요. 아, 네, 너무 아쉽네요. 근데 너무 재밌었어요. 그러면 이제 다음번에 또 다른 컨텐츠로 네. 저희들이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